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 인도나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따뜻한 지방에서 매일 가서 탁발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런데 그 법을 갖다가 북방에다 갖다 적용시키면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거는. 그런 것은 방편이라 그냥. 상황 따라서 알아서 해도 돼. 그 지역과 풍속과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어쩔 수 없이 이건 변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금은 보석 지니지 마라 그렇게 돼 있죠. 몇천만 원짜리 자가용 몰고 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해. 당연히 몇천만 원짜리 자가용 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시계도 차고 다니는데 시계는 요즘 뭐 필요 없을 정도 그렇게 우리가 풍족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그 변하는 거 가지고 이게 뭐 법이니 아니니 진리니 아니니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소소한 일에 매달리고 시간 보낼 겨를이 없어요. 상황지 묘사에 대해 상황지. 어느 시대, 어느 풍속,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맞는 이치라야 돼. 적용이 되는 이치라야 돼. 그런데 환경은 그런 가르침이다. 야, 좋잖아요. 통망지 홍교라. 시방에 통하는 드넓은 법교다. 어디 가도 다 통해야 돼. 수억 년 뒤에도 이 화엄경의 가르침은 통해야 돼. 그게 만약에 경문하고 뭔가 상치된다, 뭐가 안 맞는데 그러면은 화엄경을 푸는 열쇠 드렸죠. 그 열쇠 가지고 풀어보면 다 풀리게 돼 있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통방하긴 남행강사 그런 말 있어요. 통방하긴. 통방하기는 이 강원, 저 강원, 강원 졸업하고 또 다른 강원에 가서 시침 딱 떼고 나는 지금 막 처음 들어온 사람이다 하고 앉아가지고 또 이제 처음부터 초심부터 배우는 그런 학인이 있어서 아주 무서운 학인, 제일 무서운 학인이 통방 학인이야. 그 소견이 좁은 사람은 강원 하나 달랑 나왔다고 내가 어느 강원 나왔는데 하고 공부 더 이상 안 한 사람은 그건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야. 통방학인이 돼. 지금은 전부가 통방학인이야, 사실은. 왜냐? 유치원에서도 선생 여러 사람 만났지, 초등학교에서도 만났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많은 선지식을 만나왔어. 출가해서도 또 이제 불교에 얼마나 많은 선지식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생이 있습니까? 그거 다 듣고 섭렵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 남행강사라는 게 뭐냐? 남쪽으로 선제동자가 선제식을 칭견하듯이 그렇게 다니면서 많은 스승을 참배하고 거기서 배운 사람을 남행강사 그래.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딱 이렇게 전수받아가지고 한 사람은 소견이 좁아. 왜냐? 그 사람 법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선제식을 칭견해서 강사가 돼야 그 사람이 이제 안목이 넓고 견문이 아주 넓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넓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환경은 참 상황지 묘설이고 통방지 홍규라. 어느 지방에서든지 다 적용이 되는 그런 큰 가르침이다. 칭성지 극담이며 일성지 요괴야로다. 성품, 우리 본성에 다 칭합하는 지극한 말씀이야. 더 이상 지극할 수가 없어. 참 우리 마음에 딱딱 마음의 원리에 딱딱 개합하는 추후의 어떤 어긋남도 없이 딱딱 개합하는 그런 그 지극한 말씀 칭성지 극당이야. 참 화엄경의 그 위대함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상황지 묘설이며 통방지 홍기며 칭성지 극당이며 일성지 여기라 일불성 바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의 여기는 괴범이다 말이야. 일성지 요괴야로다. 심사현재하고 강남예경하니 이 화엄경의 깊고 깊은 오묘한 뜻을 다 찾아보고 읽어보고 새겨보고 천착해보고 탕마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경전 회인사에 있는 팔만대행경을 하나씩 다 살펴보니 게임이 되나 안 되나 기유 고일이 여천의 탈중령지예요.
참 밝은 태양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데 그 나머지 한밤에 해가 안 떴을 때는 달도 있고 또 별도 참 많고 초롱초롱하죠. 근데 날이 새고 태양이 떠버리면 어떻습니까? 달 그 빛은 사라져 버리죠. 달 중경 지어라. 중경의 그 빛남을 다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햇빛 속에 다 감춰지잖아요. 여기에 뭐 아무리 밝은 전등을 켰다 한들 그게 무슨 빛이 납니까? 수미행에 나 군봉 지구로다. 수미산이 바다에서 우뚝 솟았어. 그러면 어떤 산도 무슨 뭐 금강산도 팔공산도 무슨 지리산도 백두산도 그 수미산하고 비교가 됩니까? 나 군봉 지구로다. 온갖 그 높은 산들의 높음도 다 거기서 무너지고 만다. 떨어지고 만다 말이야. 게임이 안 된다. 이건 이제 뭐 제가 이야기했다면은 그건 이제 진짜 그런가 저 사람이 환경 뭐 공부 좀 하더니 환경 선전하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청양스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입니다. 청양소초가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그 속에는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있고 유교, 도교, 주역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워서 나는 그 청양소초 잘 안 봐요. 봐도 아는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지 그거 다 알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양소초 가지고 아주 귀엽게도 아주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아주 너무 고맙죠. 환경은 그런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강남 여경 다른 경전 안 봐도 좋아요. 이 말만 믿고 그저 환경 해도 그 사람 99점이야. 딴 경전 단 뭐 유교 도교 서적 서양 철학 다 보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100점이고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안 보고 환경에만 목을 메고 엎어져도 그 사람은 99점짜리야. 그 다음에 이제 제 9문 감경봉우라. 환경 만난 것을 감격하고 경사로 여기다. 참 이제 글이요. 이거 참 왕복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깊은 뜻이 드러나고 더 진한 맛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고 어찌하여 이런 경전을 우리가 이 말세 말이야 만났는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청양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로 보살습이여 용궁이여 그러므로 보살이 용궁에 비장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었으며 환경은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가져왔다. 그냥 액면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궁이 뭡니까? 불법대해 저 깊고 깊은 곳에 용궁이 있습니다. 용궁은요 바다 실제적인 바다로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아주 깊고 깊은 곳에 용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가? 불법대해 불법이라고 하는 큰 넓은 바다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심 가장 참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환경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그 전에 여기 동화사에서 환경 세미나인가 뭐 할 때 어떻게 용궁에 있는 것을 가져왔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한참 입씨름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요. 참 이 뜻으로 알아야지. 아니 만나자마자 밥 먹었나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는데 뭐 밥 안 먹어서 그거 묻는 거야? 아니잖아요. 잘 잤느냐 밤새 안녕하냐 이런 모든 의미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옛날에 하도 굶었으니까 인사가 그렇게 굳어졌을 뿐이야. 그래 그
옛날에 내가 해인사 있을 때, 거기 이제 그 대만 출신 스님하고 같이 살 때라. 그래,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왔어. 여행을 와가지고, 뭐 우리는 인사한다고, 밥 먹었느냐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말 잘하니까, 그래서 밥 먹었냐고 그렇게 했더니, 저들끼리 뭐라고 막 떠드는 거야. 그래 내가 그 중국 스님인데 물었어.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하니까. 밥 안 먹었으면 줄라고? 그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 말을. 그 중국 스님 우리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해서 선방에 있을 때. 그 누군가니 그 통사 강주도 한 가간 스님이라. 그 스님인데 내 그 해인사 선방에 있을 때는 같이 붙어 다니다시피 했거든.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하니까 밥 안 먹었으면 줄라고 한다는 거야. 그냥 의례적인 인사 아닙니까? 그래 용궁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그 참 이해하고 따지면 참 소성이지. 그 소성불교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 비장대에 있는 것을 찾아냈으며 대연 철량의 동화로다. 큰 현인들이 동화에서 크게 드날렸도다. 화엄경을 세상에 이제 번역하고 드날리고 또 이제 해석하고 하는 분들 이름이 그 옆에 큰 현인이 동화에서 크게 드날렸도다. 이분들 이름 한번 들먹거려 줍시다. 큰 현인이란 청량 스님이 소개한 바에 의하면 먼저 각현 스님이다. 각현 스님은 인도에서의 이름이 불타발타라인데 인도의 법을 구하려 간 지엄 스님의 청으로 중국에 왔다. 장안에서 구마라습과 법상 스님을 논의하고 해원 스님을 만나 처음 선경을 강설했다. 역경에 종사하여 60화엄경을 번역했다. 이 밖에도 15부 117권의 경전을 번역하기도 했다. 다음은 지엄 스님, 법업 스님, 일조 스님, 실차람타 스님 등이다. 됐어요. 그쯤 거기까지 합시다. 예. 이런 등등 스님들 거기에 이제 제일 이제 꼴찌로 이제 저도 동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원장 스님도 동참하고 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크게 선양해 드날려야 돼요. 화엄경 뭐 내용을 모르겠거든 약창계라도 열심히 외워서 화엄경을 드날리고 법성계라도 열심히 외워서 화엄경을 드날리고 이 화엄경을 뜻으로 그 요약한 것이 법성계지 않습니까? 법성계는요 우리가 49제를 지낼 때 최후에 이제 소대에 나아가면서 법성 도를 돌면서 법성계를 한 최소한 한 7편쯤 외우고 소대에 가서 이렇게 이제 영가를 다 떠나보냅니다. 더 이상 금생에 미련 갖지 마라. 니꺼 전부 홀랑 다 벗겨가지고 저렇게 태우지 않냐 하면서 소대에서 그분이 평소에 입고 지니고 하던 것들을 신발 뭐 할 것 없이 속옷 뭐 겉옷 할 것 다 태웁니다. 그 뭐예요? 스님들이 염불 하는 마당에서 그렇게 태우는 거예요. 더 이상 금생에 모든 것들 다 태워버렸으니 미련 갖지 말고 네 인연 따라서 네 지은 복대로 복 따라서 새로운 생을 맞이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외워서 들려주는 것이 법성계 아닙니까? 그 전에 칠칠제도 지내고 경도 읽어주고 지장경 뭐 아미타경 금강경 좋은 경전 다 외워주고 종경스님 모셔다가 큰 법문도 들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 하도 이제 업장 두터운 중생이 약효가 없거든. 최후 마지막 고단위 주사 맞고 니는 가거라. 그 고단위 주사가 뭐다? 법성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환경이 그런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법성계에 의지하면 돼요. 법성계가 곧 화엄경을 압축하는 것이니까. 화엄경이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약창계. 그 전에 그 보살계니 비구계니 이것을
전부 우리 어릴 때는 법무사에서만 했습니다. 법무사에서만. 그래 법무사에서만 그런 그 큰 개살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도량석을 할 때 그런 개살림을 할 때 도량석은 제일 초성이 좋고 연물 잘하고 하는 스님을 모셔다가 도량석을 하게 해요. 참 그 스님 음성이 좋고 어려서 중대가지고 음성이 좋고 약창계를 그래 잘 외웠어. 그래 그 스님이 약창계를 외우면 우리 강원에 이렇게 있다가 그 소리 딱 들으면 저절로 일어나죠.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빨리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딱 앉아서 그 도량석이 다 끝날 때까지 앉아서 경청을 해. 그렇게 감동을 줘요. 약창계가.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감동을 준다고. 그런데 들은 바에 의하면은 약창계를 가지고 도량석을 하면은 도량에 있는 모든 화엄 성중들이 일어나서 도량에서 놀라울 춤을 추면서 그렇게 그 도량석 하는 스님 뒤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봐. 눈이 있는 사람은. 그 우리 영혼이, 우리 영적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못 보고 못 느낄 뿐이지. 그렇습니다. 황량의 위력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유정법지대에도 상익청의원을 되돌아 생각해보니 정법의 시대에도 오히려 맑은 빛이 숨었었는데 정법, 상법, 말법 그러잖아요. 정법 500년 또는 뭐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말법 1000년 뭐 말법 만년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뭐 구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6,700년이 될 때까지 화엄경이 세상에 없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정법의 시대에도 오히려 그 맑은 빛을 화엄경을 그 맑은 청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맑은 빛이 숨어 있었다. 아직 그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원효 새벽비 새벽빛을 연분 아닙니까? 그래서 동이 트고 세상이 밝아지고 그래서 화엄 세상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 저 청량 스님은 그런 그 위대한 빛이 숨어 있었는데 행제라 다행하여라 상법과 계법의 시대에 이 현명한 교화를 만났구나. 행제라 상계의 지시에 우사현화하고 상법과 계법은 말법 시대죠. 계법 시대에 이 현명한 교화, 현화 아주 수준이 다른 경전하고 다르니까 다른 경전하고 수준이 다르니까 아주 현명한 교화 우리는 현명한 교화를 만나고 있고 현명한 교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란다 대학 분교에서 우리가 공부한다 하는 말이 지금쯤 이해되죠?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이거. 우리 존재는 이미 시공을 초월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어디 있으면 아, 저 스님 참 희한한 소리 한다. 아, 그게 벌써 언제 때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이끌어다가 여기에 무슨 뭐 나란다 대학 분교니 뭐니 저 사람 돌은 거 아니야? 돌았다 하든 말든 그 차원이 아니면은 그 차원이 아니면 그런 말 이해 못하니까 뭐 당연하지 돌았다 하는 게 옳다. 그만 돌았다 하는 게 옳다. 아 이런 위치가 있는데 이거 참 어찌해야 확연하게 깨우쳐 드릴고. 저 스님이 저렇게까지 감동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맞긴 맞는 모양이다. 나는 이해가 안 가다. 그쯤 해놓으면 되죠. 뭐. 아, 저렇게 보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같은데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저 스님의 어떤 그 정신세계에서는 그게 맞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만 이해해도 어지간히 됩니다. 항봉 성주하고 득제 영산하여 갈사 유종하니 기무 경력하.
항상 하물며 성주를 만났으며 영산에 있으면서 생각이 극한 종재 다였으니 어찌 경사스럽지 아니한가? 아, 참 성주를 만났다 하는 것은 여기에 쭉 이제 누가 성주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성명 천자를 이제 말하는 건데 곧 당나라 현종 임금을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화엄경이 60화엄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화엄경을 마저 가져오느라 해서 이제 모셔다가 80화엄을 완역을 해서 이제 80화엄이 완성됐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천자가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 성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성인에 가까운 주인 임금님. 그리고 득제 영산이라 영산은 신령스러운 산 청량산에 이제 계시면서 청량산에 이제 화엄도량을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소초를 다 쓰고 그래서 이제 청량산도 화엄경에 나오는 산이고 그래서 화엄경을 크게 이제 펴기 시작했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이제 뭐 오대산 청량산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우리는 나란다 대학을 막바로 이끌어다가 팔공산에다 두는 그런 정도 차원이 됐는데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영산입니다. 갈사 유종이라 극한 종지를 다하였다. 환경의 이치를 우리가 이렇게 뭐 주마간산으로 살펴보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극한 종지를 우리는 우리 마음 다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김우경약가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 또 이렇게 팔공산 동화사 같은 이런 좋은 도량에 이런 좋은 도량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수준 높은 공부를 하니 뭐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저기 밑에서 한 7째 줄 보면은 참으로 몸을 바쳐 그 죽을 곳을 얻었으며 생각을 다하여 그 돌아갈 곳이 있게 되었다. 망구에 듣기 사소하고 갈사에 유기 속이라. 청량스님 이 한마디로서 당신이 화엄경 만난 것에 대한 그런 그 경사스러움 뛸듯이 경사스럽고 기뻐하는 그런 심정을 토로한 구절입니다. 그 보시죠. 망고에 듣기 사소라 이 몸 바쳐서 그 죽을 곳을 얻었다. 이 죽음이란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화엄경에 감동했으면은 그 죽을 곳을 내가 환경하고 죽을란다마. 이런 표현이에요. 갈사의 유기 사소라 이 생각을 다해서 그 돌아갈 바가 있게 되었다. 그저 자나깨나 환경 생각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표현도 아주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 환경이 좋다. 이거 이제 또 결국 우리 가슴에 와 달라면은 우리 각자의 몫이고 각자가 얼마만치 그 환경에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들이느냐 거기에 또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신문 약석 명제라 이름과 제목을 간략히 해석하다 그랬습니다. 제칭 대방광불 화엄경자는 즉 무진 수다라지 총명요 그랬어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많은 수다라 경전의 총체적인 이름이다 말이야. 그리고 세주 묘원품 제1자는 즉 중편 1위지 별목이다. 세주 묘원품 제1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여러 편으로 뜻을 분류한 다른 한 제목이다. 이제 39품이 있잖아요. 그 무진수다라의 총명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모든 경전의 총체적인 이름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경전 제목 그 복잡하게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화엄경. 능경도 화엄경, 법화경도 화엄경, 금강경도 화엄경, 전부 화엄경이다. 화엄경 안에 다 있다. 그리고 뭐 세종명품은 첫품이니까 두 말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넘겨서 대의관견무제하고 방위정법자제하고 광적칭체이주라. 이건 이제 대라고 하는 것은 드넓고 끝없으며, 방은 정법으로서 자성을 지녔으며, 광은 체를 합하여 두루합니다. 이거 뭐 길게 설명할 거 없고, 옆에 페이지 111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 경어스님은 뭐라고 했느냐. 경어스님은 경어선사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대방음물 화엄경을 설하시면서, 이거 누가 큰일 했구나. 자꾸 웃는 거 보니까 대방음물 화엄경만 대가 아니라 대들보도 대요, 대돌도 대요, 대가사도 대요, 세습때도 대요, 담배때도 대니라. 참 경어스님다운 이야기예요. 경어스님다운 설법이라. 이게 이제 경어 어록에 딱 박혀있는 내용입니다. 이 경어 스님 아니고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밑에 주해 한번 보겠습니다. 경어 스님이 오대산 월정사를 지나게 되었다. 당시 월정사 방장으로 있던 인명 스님이 경어 스님에게 화엄경 설법을 청해 3개월간 월정사에서 화엄경 법회가 진행됐다. 1천여 명에 달하는 승속이 청법하는 자리에서 경어 스님은 의연히 법좌에 올라 말했다.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우는 대방광불 화엄경 대라 해놓고, 대자는 대들보도 대요, 대들도 대요, 대가사도 대요, 세수때도 대요, 담배때도 대니라. 야, 근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불의각사 현명하고 화유정법에, 이건 뭐야. 그 다음에 방자도 대방할 때 방자. 그래서 경어선사는 방자를 설명하시면서 큰 방도 방이요, 지대방도 방이요, 질방도 방이요, 동서남북 사방도 방이라고 하였다. 이거 뭐 방자 뭐 최상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 해봐야 나도 모르고 뭐 너도 모르고 하니까, 이 경어선생님 말씀을 빌려오면 뭐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경어선사는 광자를 설명하시면서 쌀광도 광이요, 찬광도 광이요, 연장광도 광이니라 하였다. 불의각사 현미하고 화유 공덕 만행하고 어미 십법성이니라. 이것도 이제 불은 현명함을 깨달았으며 화는 공덕 만행을 비유하며, 이거 다 맞긴 맞는 말이지만 시시한 설명이라. 엄은 법을 꾸미고 사람을 성숙하며. 불. 하, 참. 경어선사는 불자를 설명하시면서 등잔불도 불이요, 모닥불도 불이요, 촛불도 불이요, 화로불도 불이요, 번개불도 불이요, 이불도 불이요, 횃불도 불이니라. 아, 이런 거 한번 읽으면서 속이 좀 툭 터져버려야 돼.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또, 그래서 경어선사는 화자를 설명하시면서 묘화도 화요, 국화도 화요, 탱화도 화요, 화병도 화요, 화살도 화요, 화엄경도 화니라 라고 했단 말이야. 또, 그래서 경어선사는 엄자를 설명하시면서 엄마도 엄이요, 엄살도 엄이요, 엄명도 엄이요, 엄령함도 엄이요, 화음도 어민이라고 했다. 엄마도 어미래. 참 환경 결론적으로 설명 참 정말 아주 멋지게 합니다. 경내주 무갈지 용천리로다. 관현지 묘의하며 서무변지 해하며 자학종고지 상교로다. 경은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흘러보내는 것이며, 깊고 깊은 미묘한 뜻을 꿰뚫고 가없이 드넓은 법회의 대중들을 보습하며
먼 옛날부터 내려온 공정한 법규를 지었다. 어디서든지 통하는 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경허선사는 대방공굴 함경을 설하시면서 면경도 경이요, 구경도 경이요, 풍경도 경이요, 인경도 경이요, 안경도 경이니라 라고 하였다. 이 또한 만고의 명쾌하기 이를 데 없는 말씀이다. 불급제왕을 병칭 세주요 법문 이정을 구할 묘음이니 세주 묘음품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과 모든 왕들을 아울러 세상의 주인이라고 주인이라 읽었고 법문의 의보와 정보를 함께 미묘한 장음이라 한다. 부은 이류 이창 품명할세 관 군편이 칭 제일이니라. 뜻의 종류를 나누어 품의 이름을 드러냈고 여러 편의 첫머리에 두었기에 제1이라고 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또 그 짧은 몇 자 안 되는 글 속에서 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할 때는 또 그거 누가 모르나 관군편 2층 제1이라 제1 하면 제일 먼저 앞머리에 오는 것을 제1이라 하지. 그래 청량 스님의 자비를 또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고 또 이 글에 대해서는 천하에 제일 가는 명문이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말한 것은 그건 큰 왕발입니다. 사경이 유 39품하니 차품이 건철세 이렇게 읽으라고 리얼만 해놓은 거예요. 차품이 건철세 그렇게 읽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토를 읽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들어있어요. 내가 일일이 다 못 그 밝힌 점도 있는데 그렇게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39품의 명칭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 같이 읽읍시다. 제1회 법보리 도량회 6품 세주묘음품 열애현상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지품 화장세계품 비로장화품 제2회 보광명전회 6품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소품 제3회 도리천궁회 6품 수미산정품 수미정상개참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공덕품 명법품 야마천궁의 사품 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신무진장품 그 다음에 제5회 성도솔천궁의 삼품 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십행품 타와자재천궁회 일품 십지품 그 다음에 제2회 보광명전의 십일품 십정품 십통품, 십인품, 아성지품, 열애서량품, 보살주처품, 불부사의 부품,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광명공덕품, 보현행품, 열애출연품, 제8회 3회 보광명경의 일품, 이세간품, 그 다음에 제9회 급구도원에서 일품, 39 입법계품 이렇게 해서 7척구의 39품 이야기가 다 끝났고 이걸 이제 6664 급여 3 1111 약구에 참 불교는 주장자 한번 드는 것도 그 안에 8만 장경이 다 들어있고 손가락 한번 세우는데도 그 장대한 불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6664 급여 3 1111 약구에 연력자로서 그렇게 다 개성을 하는 것도 그 장황한 39분 화엄경을 다 거기서 다 표현했고 그래서 고운 대방광굴 화엄경 세주묘음품이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요. 세주묘음품 서두를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세주묘음품 펼쳐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왕국서를 공부한 그런 그 과제물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세주문품 아니면 안 되죠. 그건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